근데 오브 탄 건 좋은데 애들 못 보여주긴 한 달에 한 번. 타고 왔어? 전철 타고 왔어? 뭐 타고 왔어? 못 타고 왔어요. 울산 타고 왔어. 울산. 그러나 네가 건강이 이거 참 눈물이 가네. 아니 그러잖아. 아이들 어떻게 했냐? 아이들, 애들. 애들 팀에 있어요. 팀은 나 있어. 내일 모레 11시쯤에 이제 철수하거든.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이제 이틀 남. 야, 시간이 금방 간다. 한 2주가. 좀 빨리 갔어. 너무 그냥 감사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청소도 끝나고, 청소일도 끝나서 이제 요거 전시 이제 접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일자리 또 알아보러 다니고 그래야 돼. 다 잘 되겠지 뭐. 우리 성식이가 오고 뭐 순영이가 왔으니 게임 끝난 거지. 청소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8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분이 어제가 생신이야, 100년째.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내가 이제 이렇게 이분 이제 기린 거지. 윤동주 100일 동안 했듯이. 네. 예,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보신각종을 쳐드리고. 아, 어제도 보신각종 치셨군요. 저번에도 그 윤동주 시인 하실 때도. 그때는 보신각은 아니고 이제. 네. 이제 3인운동 100주년 할 때 내가 이제 그걸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네. 해드렸죠. 아, 노래가 또 들어왔어, 그냥. 난 모르잖아, 막. 근데 뭐 들어온 거 있어. 만 번을 하니까 들어오더라, 그 노래가.
노래 길다. 길어. 기름은 기차. 빨라. 초대자가, 초대자가 되게 좋은가 봐. 초대자. 이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네. 그때는 노래가 이렇게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길고. 처음 시작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까 좀 읽어봤어요. 선생님 올려주셔가지고. 저기 이제 펜 글씨를 내가 펜으로 쓴 게 있어요. 옛날 펜으로. 저기로. 네. 어. 이걸요? 응. 아. 글씨를 써놨지. 네. 아, 그거 맞아. 그거 올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뭐 생각 어떻게 하세요? 그냥 들어온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운동질을 했고 해석들이 오래 또 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온 거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지. 아, 시를 안 읽은 사람들은 이런 거 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 이게 바람 스치는 별처럼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시를 아는 사람, 이게 두 분을 아는 사람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나도 아는구나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 그거야?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머리쓰면 하죠. 머리쓰면 하죠. 여기 지금 찍고 있잖아요. 여기. 부끄러워. 나도 알아요. 바람이 스치는 별처럼. 바람이 일어나는 풀처럼요. 죄송해요. 어르신은 제가 이렇게 됩니까? 오빠요, 오빠. 우리 친구 아니에요. 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어떻게. 그리고 이제 지구별 청소. 이건 이제 매주 토요일에. 아, 토요일마다 하세요. 토요일마다. 어제가 29차. 네. 계속 가는 거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이야. 네. 아, 그래서 사랑이가 큰 애가 어제 이 근처에 이제 마음 상담 받는 게 있어요. 오전에. 하고 이제 바로 가자고. 인사도 다 좋지. 이러면서 걔는 올려 그랬는데 집에서 애 아빠 밥 먹이고 걔 또 성당 가야 돼서 시간이 약간 빠듯하면 오래 못 있을까봐. 오늘 가자 이랬는데 오늘은 또 지들끼리 집에서 게임하느라고 신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부를 걔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청소 그만두신다 하니까 정말 이러면서 자기가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기도 좀 해라. 그래. 아, 네. 일자리 새로 구해야 되니까. 아, 네, 기도. 빵 같은 거 뭐 좀 살걸 그랬나? 빵 그다음 끄덕끄덕 그럼 빵 같은 거 뭐 살